일제강점기 1938년 9월 1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신사 참배 결정. 이러한 결정은 신사 참배 거부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더 큰 환란을 가져왔다. 2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2천여 명의 성도들이 수감되었으며 50명이 넘는 목사들이 죽기 직전까지 고문을 당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군의 항복을 선언했다. 한국 지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당시 식민 통치 담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40만 명의 군대가 한국에 있었다.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한국 땅에 있던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군대, 그들은 공산 정권이 시작되며 또 다른 환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1일 조선기독교도연맹은 총 8만 5,115명의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명단에 적힌 이들은 37번 계층 반혁명주의자들로 구분되어 남은 생애 동안 낮은 신분으로 온갖 불이익을 당해야 했다. 1953년부터 1972년까지 극심한 핍박이 이어졌다. 최소 1만 897명이 체포되었고 그들 중 5,742명은 그들의 믿음을 나누다가 공개적으로 사형을 당하거나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다.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신자라는 사실을 감추고 개인 수준에서 신앙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는 곳곳에 지하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1961년 동굴에서 발견된 1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5년 동안 동굴에서 거주한 그들의 행색은 특이했고 이발도 하지 못하여 머리와 수염이 길었고 해를 보지 못한 탓에 얼굴은 창백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던 그들은 두려움도 공포도 없어 보였고 오히려 기쁜 듯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증인들은 전하였다.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했다. 핍박이 거셀수록 교회는 더욱 비밀리에 그들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특별한 조직 없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유지되었던 것이다. 1991년부터는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 위기가 왔고 1995년 홍수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선언했다. 절망적인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갔다. 1994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탈북인들의 숫자는 20만 명에서 30만 명 정도로 보고되었다. 중국으로 건너온 북한 주민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는데 주체 사상에 속고 있는 자신들의 가족,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잡히면 처형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다. 북한의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945년에 믿음을 지키며 남은 자들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1995년 이후 기근과 자연재해로 중국에 가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다. 지금도 존재하는 지하 성도들은 철저한 사회 통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누리고 있다. 어느 지하교회 성도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성경이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멀리 있는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성경이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성경이 제 손에 들려졌습니다. 성경을 펼쳐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당하는 시련과 곡절과 불행을 읽으면서도 환희에 격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러나오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약값을 잘 받았습니다. 남편이 걸을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약 덕분에 다리가 더 이상 썩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먼 마을로 양식을 짊어지고 나갑니다.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꽃잽이나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조금씩 나눕니다. 저희 형편도 넉넉하진 못하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그들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기도하며 다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저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아픈 것 같은데 고쳐주세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시겠지요? 속으로 기도하며 전도하는 자들, 숨죽이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 강제 노동 수용소와 감옥에 감금되어 기도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러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들도 살아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다.